매돌에서 봉필 역을 맡은 김재중입니다. 제가 알던 유희 씨는 뭔가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지만 뭔가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유희 씨는 뭔가 되게 길고 되게 예쁘시고 네. 그런 여성이신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되게 차갑고 뭔가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랬는데 마주친 순간 첫날부터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셨고 예. 그리고 일단 수진이라는 캐릭터에 금방 몰입을 막 해주시니까 저도 상대하면서 연기하기가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. 네.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. 네. 자, 합산 평균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. 아주 높은 것도 있었고요. 아주 낮은 것도 있었는데 합산 평균으로 저희가 15% 공약을 걸었는데 15%요? 예, 저는 자고로 저는 28%였습니다. 예. 야, 요즘 같은 28년 동안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예, 그래서 저는 28%를 걸었었는데 예. 평균 15%로 예, 저희가 결론을 내놨고요. 그리고 공약은 저희가 광화문에서 저희가 티저 영상 보셨죠? 저희 광화문에서 저희 네 명이 티저 영상에서 한 안무를 예, 그 인원들 모집을 해서 그분들과 같이 예, 플래시몹을 한번 찍어볼까 네 그리고 감독 맞다 감독님 포함해서 같이 춤을 춘다 감독님까지 합해서 예 그리고 저희 지금 아나운서님도 같이 해서, 저도요? 예 해서 일단 저희가 뭐 군대를 다 입대를 다 따로따로 터물둬서 가게 돼가지고 최장 시간으로 따지면 뭐 4년 시간이 필요한 그런 활동을 하려면 근데 저부터 이제 근무를 마치고 그리고 또 이제 준수가 또 의경 또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준수가 또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또 기다려줘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으로서는 뭐 확실한 계획은 이제 잡혀있지 않는 상황입니다.